오늘 JTBC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네요. 한겨울 칠레 사막의 꽃 활자 이례적 폭우 영향이란 기사입니다. 꽃이 보라색 꽃으로 엄청 이쁘네요. 아, 예쁘네요. 자운형 밭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운형 밭처럼 보라색으로. 너무 혼자 보기 아깝네요. 칠레의 한 사막에 보랏빛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마치 봄이 찾아온 듯 만개한 꽃들은 군집을 이루었습니다. 사막 위에는 보랏빛 물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의 가장 건조한 곳으로 알려진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현재 계절은 한겨울인데 최근 이곳에 때이른 꽃이 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꼭 좋다고만 볼수 없어요.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 서쪽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에 최근 꽃이 피었습니다. 남반구인 칠레의 해당 사막에서는 보통 남반구의 봄 시기인 9일부터 10일, 11월쯤, 9월부터 11월쯤, 10월쯤, 5 내지 7년 주기로 개화한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사막에는 개화한 꽃들로 드넓은 꽃밭이 생깁니다. 남반구의 한겨울인 7월에 꽃이 피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전문가들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최근 사막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이른 시기에 꽃이 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사르 피사로 칠레 산림공단 생물 다양성 보존 팀장은 가을부터 시작된 비의 영향으로 보인다면 앞으로 몇주 동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만큼 더 넓은 지역에 만개한 꽃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사막에서 꽃이 피는 현상을 꽃이 만발한 사막이라고 부르며 꽃과 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아타카파 사막에 자라는 꽃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인간이 망친 환경 오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가뭄과 기근과 엘니뇨 현상으로 메마른 사막에 한겨울에 꽃이 피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엄청난 폭우로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쪽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쏟고 중국도 지금 엄청난 폭우로 뭐 지구 종말 보는 것 같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기상 이변이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기상 이변이 이렇게 만든 거죠. 엘니뇨 현상으로 메마른 사막에 한겨울에 꽃이 피는 이변이 일어났다. 간단하게 보면 메마른 사막에 한겨울에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다울 것 같지만 계절과 우리가 제멋대로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의 농작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열매나 꽃을 맺지 못하는 등 인류의 먹거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상 이변은 우리 농산물에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이 농산물이 안 되면 결국 인간의 먹거리에 지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뭐꼭 한겨울에 꽃이 핀다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그 꽃이 핀 작물이 먹거리였다면 꽃이 겨울철에 피어가지고 먹거리로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난화가 되고 참 이런 엘니뇨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지구가 자꾸 변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농사 방법이 뭐 남쪽에서 저 지었던 것이 북쪽에서 짓게 되고 북쪽에서 지었던 사과 농사가 이제 북한에도 할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자꾸 지역이 바뀌어지고 기존 농사 패턴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작물로 잘 수확했던 것들이 지금 안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도 기상 이변의 탓이라고 봅니다. 과일도 포도라든지 이 단감은 잘 열려요. 그런데 일반 감하고 올해는 단감도 하고 포도는 잘 열렸어요. 근데 작년에 포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포도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벌이 다 죽어가지고 과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뭐 벌이 죽은 원인에는 뭐 인간의 탓도 있겠지만 또 환경적인 그런 면에서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JTBC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 한겨울 칠레 사막의 꽃팔자, 이례적 폭우 영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